아유, 많이 주웠네. 하이가이스, 권하고입니다. 로봇 청소기 요새 다 비슷비슷하죠. 다들 잘하고 다들 각자의 특징이 있고. 그런데 이건 전혀 아닙니다. 로봇 청소기 쓰려고 집을 치우고 있는 내 모습을 보면은 이게 맞는 건가 싶은데 이제는 로봇 청소기가 팔이 있어서 물건을 알아서 치워줍니다. 지난 CES에서 발표되는 걸 보고 사실 기대를 진짜 많이 하고 있었거든요. 궁금해서 제가 직접 구입해서 써보게 됐습니다. 팔 달린 로봇 청소기. 정말 꿈만 같은데요. 장난감, 아무데나 벗어둔 양말, 속옷, 잠옷 등등 정리까지 해주고 청소까지 해주면 더할 나위 없을 것 같은데 로보락 기본 청소 성능이야 뭐 워낙 뛰어나니까 로봇팔 위주로 제가 사용해본 후기 오늘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가장 큰 특징이자 이 제품을 이렇게 비싼 돈 주고 사는 가장 큰 이유라고 할 수 있는 로봇팔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해볼게요. 이 로봇팔이 사람 대신 알아서 해줄 수 있는 건 두 가지로 크게 나뉘는데 하나는 보조 청소 그리고 다른 하나는 자동 정리입니다. 저는 솔직히 보조 청소 이 기능만 확실히 잘해줘도 로봇팔에게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건 충분하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보통은 바닥에 양말 같은 게 떨어져 있으면 로봇 청소기는 그 양말 주위를 피해서 청소를 하게 되는데 고작 그런 것 때문에 그 부분을 청소를 안 한다고 생각하면 좀 억울하죠. 딱 그런 상황을 위한 기능입니다. 보조 청소 기능은 청소하는 데 방해되지 않게 청소 시 바닥 위에 사람이 미처 치우지 못한 물품들을 청소기가 발견을 하면 팔을 딱 꺼내서 팔을 이용해서 물건을 청소가 완료된 영역으로 살짝 옮겨주게 되는 거죠. 마치 사람처럼 옆으로 물건을 치워주는 거예요. 그런 다음 원래 경로를 따라 청소를 이어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바닥에 물건으로 인해서 청소가 누락되는 영역이 발생하기 마련인데 그거를 최대한 없애주겠다는 거죠. 이번엔 보조 청소 말고 다른 하나, 자동 정리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기능은 수거하고 정리까지 해주는 기능인데 사전에 앱을 통해 제가 로보락 수납 박스 자리를 지정해둔 바로 이곳으로 로봇 청소기가 바닥에서 수거한 물건을 쏙 넣어주게 됩니다. 보통 집에 떨어져 있는 물건들이라는 게 비슷비슷하죠. 양말이나 수건 같은 게 많을 거고 또 물티슈가 있을 수도 있고 배송 같은 거 박스 뜯은 테이프, 물병 등등등 뭐 아이들이 있으면 그런 어떤 병들이 막 이제 떨어져 있을 거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주워서 한 군데 모아주면 바닥은 청소가 완벽하게 되어 있을 거고 그러면 이제 사람이 나중에 그 수거된 통에서 빨래통이나 재활용 수거함으로 그 물건들을 이동만 시켜주면 되는 거죠. 이렇게 생각하면 사실 아주 이상적이고 아름다운 기능인데 보조 청소와 마찬가지로 자동 정리 기능 역시 현재까지 완벽하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물품 정리를 시작합니다 라고 안내 멘트는 나오는데 막상 팔이 나오지 않는 경우도 있고 물품 정리를 시작합니다. 또 항상 안정적으로 수거해야 할 물품 근처를 이리저리 이동하다가 할 것처럼 머뭇머뭇하다가 결국 수거해가지 못하고 목표 지점까지 가지 못했습니다 라고 하면서 청소를 끝내고 스테이션으로 돌아가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장애물 회피는 로보락이 워낙 잘하는 거니까 물건을 요리조리 잘 피해 다니는데 막상 로봇 팔의 역할인 수거를 하는 일 그러니까 장애물과 수거를 해야 되는 이 두 가지 사이에서 구분을 하는 거는 아직은 완벽하지 않다고 보여져요. 집에서 여러 번 돌려본 후기로는 일단 양말, 장갑, 수건, 잠옷, 반바지와 같은 건 정말 잘 인식을 하고 수거해서 수납함까지 갑니다. 넣어줍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거를 매번 청소할 때마다 다섯 번 돌릴 때마다 다섯 번 매번 그렇게 해주진 않아요. 그러니까 매 순간 똑같이 수납함에 정리를 해주겠지? 이런 기대를 하게 되면 실망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높이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얇은 천, 면 같은 경우는 수거를 하지 못하고요. 그냥 장애물 회피만 하면서 청소를 끝내버립니다. 즉 어떤 물품이든 높이가 조금은 있어야 되고요. 무게 같은 경우는 안정적으로 최대 300g까지라고 공식적으로 말하고 있는데 그것보다는 조금 더 무게가 나가더라도 컨디션이 좋아서 수거를 해가겠다고 마음을 먹으면 문제없이 가져가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배터리의 경우 물론 청소 환경과 사이즈 또 사용하는 청소 모드에 따라 다르겠지만 방셋 24평 제가 사는 집 기준으로 100% 충전된 상태에서 흡입 청소, 물걸레 청소 모드를 사용했고요. 바닥이 좀 더러웠는지 중간에 도구로 한번 돌아가서 걸레 세척 후에 다시 작업하던 방으로 들어가 청소를 이어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작업 중간에 물품 수납 정리 임무 하나까지 마친 후에야 집으로 아예 돌아갔어요. 그런 다음 제가 배터리 확인해보니까 39% 소모했습니다. 흡입 청소와 모핑을 따로 돌리더라도 저희 집 기준으로는 충분히 여유있게 돌릴 수 있는 수준의 사용 시간이었어요. 자, 그럼 써본 후기 결론에 대해 이야기를 하면 일단 로봇 팔 아이디어 나쁘지 않습니다.
나쁘지 않습니다. 원래 의도했던 바대로 완벽하게 동작만 했다면 지금 시점에도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을 정도였어요. 속도가 느리고 팔이 동작하는 게 느린 거? 이런 거는 로봇 청소기에서 큰 의미가 없는 게 제품 특성상 우리는 외출하는 시간에 청소기가 일할 수 있도록 틀어두고 나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가 얼마나 빠르고 신속하냐 이것보다는 얼마나 정확하게 해낼 수 있는 점이 이게 더 중요한 거죠. 그런 측면에서 아직은 정확도에서 아쉬운 점이 좀 많았고 이 부분은 아직 사물 인식이 완벽하지 않아서 생기는 문제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는 사람은 바닥에 떨어진 사물을 보면은 이미 그 사물을 줍기 전에 이게 무게는 얼마나 될지 그리고 무게 중심을 고려해서 어디를 들어야 될지를 알잖아요. 그런데 그냥 치워야 하는 장애물로만 인식해서는 바닥에 있는 이 물건을 들어 올릴 수 있을지 없을지에 대한 확신도 없을 거고 또 천으로 된 물건들은 끝을 들어 올릴 경우에 센서를 가로막거나 축 늘어져서 주행에 방해가 되는 경우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아직은 사물을 완벽하게 인지하고 어떻게 들어 올릴지에 대한 스마트한 알고리즘이 부족하다고 보여집니다. 이 로보락 서러스 G70은 신제품이니까 그래도 로봇 청소기 기본 기능에 대해서도 제가 짧게 후기 소개하고 결론에서 살지 말지 정해드릴게요. 가장 중요하다고도 말할 필요 없고 그냥 뭐 기본 덕목이죠. 이제 흡입력 최대 22,000파스칼로 그냥 숫자만 봐서는 와닿지 않으니까 다른 제품들이랑 비교해보면 조금 더 쉽게 체감이 되죠. 최근 출시된 좀 흡입 좀 한다 하는 애들로 구성해서 비교를 해봤는데 확실히 사로스 G70은 프리미엄 제품으로 만든 게 보입니다. 제가 청소기 흡입력 테스트할 때 아무래도 고양이 집사 입장에서 입자가 큰 두부 모래로 가혹하게 테스트를 돌리는 편이거든요. 이 정도 흡입력이면 일반 가정에서 나오는 머리카락, 먼지 고양이 털, 저의 경우는 테니스를 치고 오면 양말 속까지 들어와 있는 모래들이 바닥에 우수수수 떨어지는데 이런 것들 전혀 문제 없습니다. 그리고 모핑, 물걸레질, 뭐 로보락이 잘하는 걸로 이미 유명한데 이것도 이제 경쟁사 제품과 나란히 비교를 해보면 물걸레 방식은 대부분 듀얼 회전 패드를 사용합니다. 물론 제품에 따라 회전수가 더 높거나 또 압력이 더 세거나 갖고 있는 특징이 조금씩 달라요. 로보락 사로스의 경우는 200rpm 회전력과 누르는 압력으로 모핑을 하게 됩니다. 평소 제가 테스트할 때 항상 하는 수성펜 낙서에서 이거 지우기. 근데 이건 너무 쉬워서 요새 로봇 청소기가 이거를 못 지워주는 경우는 없기 때문에 조금 더 가혹하게 이미 잘하는 애로 유명하니까 제가 전날 밤에 스리라차 그 빨간 소스를 심지어 조금 두껍게 발라서 굳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 돌려봤어요. 일단 충격적이었던 게 얘가 그 부분을 피해서 청소를 하는 거예요. 무슨 일이지 하고 앱을 확인해보니까 케이블이 있다고 케이블이 거기에 떨어져 있다고 이제 알림이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얘는 이게 두께가 조금 있으니까 케이블로 인식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장애물 회피를 하는 거죠. 그래서 앱에서 케이블 무시해도 좋다고 허락을 하고 다시 물걸레질을 돌렸는데 좀 너무 가혹한 테스트였나 싶긴 하지만 설정에서 물의 양을 가장 많이 분사하는 걸로 했고 정밀하게 청소하는 것도 가장 높은 수준으로 설정해서 돌렸어요. 이 특정 구역만 청소를 돌렸을 때 총 4번 물걸레질을 한 다음에서야 이렇게 완벽하게 지워줬습니다. 너무 가혹하긴 했죠. 저도 이 테스트는 처음이에요. 그리고 저는 이게 진짜 좋았는데 앱을 통해 물의 온도를 선택할 수 있어요. 독 설정, 물걸레 세척 모드. 여기서 물의 양과 세척수 온도 변경 그리고 온풍 건조까지 원하는 방식으로 세팅 가능합니다. 그리고 또 사람이 미처 세심하게 지도에서 세팅하지 못한 금지 구역이나 문턱이 높은 곳이나 높진 않지만 문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그런 곳을 얘가 청소하다가 알아서 파악하고 청소 이후에 앱으로 알려줘요. 그리고 이렇게 표시를 해주게 됩니다. 나중에 알림이 뜨길래 아 문턱 금지 구역 내가 설정을 참 안 했구나 베란다에 빠져서 얘가 못 돌아오고 있나 하고 확인을 해봤더니 그 문턱은 이미 늠름하게 넘어왔고 이제 제가 세팅하지 못한 문턱이 있는 곳 이건 금지 구역으로 설정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의미로 이렇게 지가 알아서 세팅을 해주고 저한테 알려주더라고요. 이 똑똑함 저는 이게 진짜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당장 이 제품을 사는 것이 의미 있을까? 제 대답은 아닙니다. 일단은 가장 먼저 새로운 팔이라는 구조를 가진 제품을 상용화했다는 데 의미가 있을 것 같고요. 실제 소비자가 체감하기에 기존과 다른 청소 경험을 하는 정도를 제공할 수 있는 제품은 아니에요. 그리고 현 시점에서는 무엇보다 팔의 작동 방식과 물건을 집는 집게 방식에도 고민이 더 필요하고 알고리즘은 갈 길이 더 멀고요.
앞으로 지원하는 물품 유형에 대해 로보락이 업데이트 할 것이다 라고 말을 했으니까 당장은 200만원짜리 로봇 청소기 로봇8이라는 이 새로움 하나 때문에 구입하지 말고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뭐 저는 일단 샀으니까 당연히 좀 더 써보고 업데이트 올라오는 거 있으면 빠르게 버전업하고 얼마나 적극적으로 업데이트가 되는지도 지켜볼게요. 그리고 이후에 공유할 만한 변화점들이 생기면 그때 또 후속 리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궁금한 점 있으면 남겨주시고요. 저는 또 새로운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Bye guys!